연세대학교 통합심리학과 정보경입니다.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환자분들이 큰 대학병원이나 큰 치과병원을 가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여러 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철과, 잇몸을 보는 치주과, 뭐 구강내과 여러 개의 과로 나눠져 있어서 이과, 저과들 다 다니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 늦춰지게 되고 질병도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통합치의학과라고 하는 이름하에 2006년도서부터 연세대학교가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후반기에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보철과, 그 다음 그 영상치의학과, 구강외과, 보존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시작을 하였고요. 저 같은 경우는 통합치의학과에서도 약간 보철 쪽 다수의 치아가 상실된 환자분들을 케어하고 있거든요. 50대 남아이셨는데요. 처음에 저희과에 내원해서 초진을 하는데 50대면은 굉장히 젊으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수의 치아가 상실이 되셨고, 그리고 계획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여기저기 하셔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본인의 치과, 구강 관리에 대해서도 포기한 상태셨고요. 어떠한 그 기대감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과 치료하고 치료 계획을 세울 때 그 환자하고 많은 계획을 상담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임플란트를 정말 많이 심으셨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환자도 굉장히 경비 면에서나 시간 면에서나 그리고 그 통증을 참아내는 그런 노력도 정말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2017년도 겨울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여름까지 했으니까 거의 1년 반 정도를 고생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환자분 마지막 보철물을 껴드리는데 뒤에서 보는데 어깨가 들썩들썩 하시더라고요. 흐느끼시더라고요, 남자분이. 그래서 저도 같이 잠깐만요. 저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에 조금 움찔기도 했지만 나중에 일어나시면서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환자한테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환하게 웃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가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환자입니다. 아, 환자는 계속 오세요. 그래서 이제 환자 오실 때마다 제가 여쭤봐요. 요즘은 많이 웃으세요? 그랬더니 정말 잘 웃고 정말 사는 게 즐겁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를 바라보고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료진들도요. 많은 환자를 보다 보면 많이 지칩니다. 매일 똑같은 환자들을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많이 지치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